자, 봅시다. 다음 중 발산하는 소열을 찾아달래요. 될까?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얘부터 볼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죠? 내가 가면 어디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안은 뭐 되는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진동 발산하고 있지만은 얘가 뭐 돼? 얘가 계속 커져. 맞아, 그럼 야가 뭐가 될 거니까? 분모가 무한대가 될 거니까 위에 건 진동 발산하든 말든 어쨌든 0으로 수렴하겠지? 될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뭐 될까요?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요만큼은 얼마로 1로 수렴하실 거고. 될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까요? n에 1, 2, 3,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차수 홀수니까 1 됐다, 3 됐다, 1 됐다, 3 됐다, 띵띵띵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 발산하는 거지, 이거는. 될까? 야도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인데, 야가 어떻게 되는 거야? n에 1, 2, 3, 4 집어넣어도 차수가 계속 홀수야. 맞아, 지수가 계속 홀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뭐될 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 맞아. 됐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5가 된대요. 될까? 5 집어넣어 달라는 말이지. 될까? 문제 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거는? 자, 그러면 an에 5 집어넣어, 5 들어가 달래. 6분의 얼마? 15 플러스 k가 얼마가 나오면 돼? 2가 나와주면 돼. 그럼 야가 얼마가 되면 되니까? 12가 되면 되니까 k가 얼마? 말상 나와주시면 됩니까? 됐어요? 자, 다음 중 극한값이 다른 하나를 찾으래. 그냥 극한값 구하러 갈게요. 됐다? 바로 쓸수 있는 거지. 자, 요 놈 얼마? 얘 0대요. 얘 0대요. 그러면 남는 거 곱하면 얼마 남고? 마이너스 3 남았을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0대인데? 그러면 얘도 뭐 남아? 얘 마이너스 3 남았을 거고. 자, 세 번째 거뭐 됩니까?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눠야 하는 건 서술 했을 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봐주시면 돼? 최고 차항만 보면 되지. 2분의 3이 된답니다. 그럼 얼마? 얘가 3이 됐겠네? 일단 얘가 다를 것 같고, 잘못 계산하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거 계속 다 보자. 자, 그 다음에 야, 얼마 됩니까? 최고 차항 계속 비교해요. 얼마? 마이너스 3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분모 얼마 되는 거고, 자, 분모부터 써볼까? 분모 얼마 됩니까? 최고 차항이 3의 제곱이 됐을 거고. 맞아요? 아니, 3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n 제곱이요? 됐지? 그 다음에 i 최고 차항 뭐 나왔고, 마이너스 3의 제곱 남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3 나와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야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될까? 이건 뭐 진짜 지금 이까지 쓰는데 뭐 하는 거? 문제 쓰는 시간이 더긴 것 같아. 맞아요? 자, 바로 정리하자. 자, 로그란다. 얼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얼마가 됩니까? 1을 밑줄로 하는. 얘랑 더할 거고, 얘 뺀다고 하면 얘가 뭐 해야 돼? 계속 위로 올려주셔야 되겠지? n 플러스 1의 제곱 되는 거 맞아?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나누면 되겠지? 자, 바로 쓰면 얼마가 됩니까? n 플러스 얼마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죠? 2n 마이너스 1, 8n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을 거니까. 될까? 야한테 리미트 취하는데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얼마랄까? a를 미추라는 a, n이라는 n은요. 로그 a를 미추로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뭐가 된대? a n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뭘 이렇게까지 씁니까? 그냥 n 있는 데만 극한값 구해요, 그냥. 되겠지? 자, 바로 계산을 할까요? 요 놈만 정리를 하시면은, 맞죠?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 나왔겠지? 분자의 최고차항이 16n제곱 나왔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로그 얼마? 2를 미출한 16이 나왔지? 16이 2의 4제곱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와주시면 돼? 4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쓸 거야. 됐습니까? 자, 봅시다. 요거 나왔을 때, 요 놈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맞죠? A값하고 B값 구하자 그러면, 자, 쓸까요?
자, 그럼 지금 분모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맞죠? 분자 몇 차식 나와요? 2차식 나와요. 맞아. 근데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수명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해달란 말이야? 일단은 B는 0 맞춰달라는 말이죠. 2차 2차 만들어달라는 말 맞아? 그런 다음에 뭐 할 거야? 최고차와 계속 비교하란 말이지? 자, 분모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고, 3의 n 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고, 분자는 뭐 될 건데, 정리 쭉 해. 얼마? an 제곱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이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은 a 값은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6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러면은? 될까요? 자, 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알파 n, 베타 n이래요. 그럼 뭐합니까? 알파 n하고 베타 n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라는 n은 n 루트 얼마 n제곱 플러스 n입니다라고 주어졌을 거니까. 자, 다시 정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통분할까요? 알파 n, 베타 n 분의 얼마가 돼?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됩니까? 됐죠? 그러면 자, 어디죠? 얘 들어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됩니까?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분의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 맞아? 됐죠? 야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맞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왔네. 뭐 해주시고 그러면? 유리야 먼저 한번 해주시고 n 플러스 루트 얼마 n 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루트 얼마 n 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 이거 안 써도 다 할 수 있는 거 맞지? 될까? 자, 그럼 리미트 얼마가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 얼마 남아? 이놈 제곱에다가 이놈 제곱 빼래. 얼마 남습니까? 마이너스 n 남아요.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분자는 얼마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 맞아? 이거 몇 차식이라고? 야, 1차식이라고. 맞아. 그럼 야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차니까 차수가 낫네. 이런 거 필요 없지 지금. 그러니까 그럼 야도 뭐로 보면 돼? n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n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n이 될 거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남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래. 맞죠?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뭡니까? an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게 누가 있어? 이거 나오면 제일 처음에 일단 뭐 해야 돼? 5an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an이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얘는 수렴하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을 다른 수열로 치환을 하자. 됐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가 된다고? bn이라는 애는 뭐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될까? 자, 그래서 이걸 만들러 갈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보자. an부터 일단 구할까? 넘어갈게.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넘어갑시다. 5 곱하기 an, b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bn이 됐을 거고. 내가 an이 뭔지 궁금한 거지? 요놈 넘어올게. 자, 그럼 자, 뭐 돼요? an으로 묶자. 5bn에다가 얼마가 되지? 플러스 3an 맞나요? 계산 똑바로 했나? 똑바로 했지? 자, 넘어가자. 그럼 4 얼마? 4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bn 플러스 1까지 남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 an이라는 애는 위로 갔을게. 자, an이라는 애는 그럼 결국에 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기서 보니까 자가 뭐 되는 거지? 5bn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얼마 됩니까? 4b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될 거야.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an을 구해도 되지만 똑바로 푸는 건 이건 것 같아. 봐봐. an-1이라는 애는 굳이 이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야가 맞지 않을까? 자가 5bn 플러스 3분의 4b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뭐 되는 거야? 그러면은 5bn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4b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을까? 그럼 요거 나누기 요거 하나 있잖아. 맞아? 그럼 저거 나누기 저거 하나 했으니까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는 얘는 0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0이 아니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될까? 자,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사실 이거잖아. an-1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그럼 자 뭐 된단 말이지? 야부터 써야 되죠. 그럼 자 뭐 되지? 5bn 조금만 쓸게. 플러스
3분의 4bn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그러면 5bn 플러스 3 4b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될까?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한다 그랬지? bn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될까? 그럼 bn이 마이너스 1이래 들어가 볼까? 그럼 bn이 마이너스 1이면 계산하자 요놈 얼마 돼요? 야 마이너스 2 됩니까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야 얼마 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 마이너스 3 돼요 그놈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들어옵니까 그러면? 될까? 자 그럼 분모 얼마 남죠? 야 2분의 3에다가 1을 빼요 얼마? 2분의 1 돼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에다가 1을 더해요 얼마 됩니까? 2분의 5 될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될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났으면 조금 생각할 게 있잖아 물어볼 만한 게 있죠 아 쌤 그냥 있잖아요 야할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맞지? 야할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서 얘가 얼마냐 그랬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맞나? 그럼 야가 벌써 2분의 3인 거 알잖아요 그럼 야한테 2분의 3 집어넣고 야한테 2분의 3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 근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푸셨습니까? 자 문제에 따라서 봐봐 AN이랑 내가 수렴을 할지 발생을 할지는 몰라 나한테 물어본 거 누굴 물어본 거야? 이만큼 한 덩어리를 물어봤다는 말이야 만약 AN은 발산을 하는데 만약 AN은 발산을 하는데 얘가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될까? 자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정확한 풀이는요 얘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까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언제 그렇게 또 정확하게 풀었다고 해봤죠 자 근데 이거 문제 풀라고 하면 내가 근데 사실 뭐 할까? 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여기서 이런 느낌이야 얘가 만약에 맞지? 여기서 얘 값을 구하고 들어간다고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하여서 계산을 한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내가 문제 자체를 뭘로 생각을 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뭐 하자? 수렴하겠지 n이 수렴한다는 말이 문제 있어 없어? an이 수렴합니다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에이 수렴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칠판 좁으니까 빨리 계산할게 여기다가 바로 뭐 들어가자 알파 들어가자 자 그럼 자 얼마 됩니까 5알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뭘로 보고 마이너스 1로 보고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넘어갑니까? 2알파라는 애가 뭐가 나와? 3이 나와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가 알아? 2분의 3이 되는 거 알아 됐까? 그런 다음에 얘한테 들어가자 말이지 바로 그럼 야 얼마 됩니까? 얼마 돼? 2분의 1분의 2분의 5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얼마가 되지? 5가 되겠지 됐까? 자 정확하게 풀라면 이렇게 푸시고 됐까? 굳이 여기서 얘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보다 그거 구하는 것보다 얘가 낫죠? 얘 훨씬 빠르잖아 됐까? 쌤 근데 왜 이렇게 풀었다 했지? 정확히 잘 생각을 해야 돼?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맞죠? 이까지 와서 AN 수렴하는 거 알잖아 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AN이라는 애가 수렴할지 발생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 덩어리를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봅시다 저놈의 값을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맞아 그럼 자가 저기서 설명 한 번만 할까 어차피 뒤에 가서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할게 자 AN이라는 애가 있어 맞지 근데 얘가 BN이 될 거래 얘가 CN이 될 거래 이 문제 뭔지 알지 맞아 그러면 문제가 딱 어떻게 나올 거야 이만큼이 알파가 되고 이만큼이 알파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알파가 되면 얘도 뭐가 될 겁니다 알파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근데 얘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볼 일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하는데 마치 얘가 베타로 수렴을 해버려 그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아 그래서 무슨 말이야 어차피 얘랑 얘랑 극값값이 같은 애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쪽만 보라 그랬지 그냥 될까? 자기 보기 편한 대로 만약에 얘 그냥 이렇게 볼게 될까? 자 그럼 저기서 뭐 해주면 돼? AN이라는 애를 쌤 어떻게 본다 그랬어? 그냥 얘가 여기 볼게 얘를 그냥 2n제곱 플러스 n분의 10이라 봐버리라고 됐지? 그럼 내가 an이라는 애가 뭐 된단 말이야? 어, n제곱 곱하기 an이라는 애는 2n제곱 플러스 n분의 얼마 돼? 10n제곱이 돼 맞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될까? 바쁜데 굳이 양쪽 다 보지 맙시다. 서술형 쓰면 어떡하면 돼? 귀찮아하고 양쪽 다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얘랑 얘랑 극단까지 다른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되죠? 자 봅시다. 자 요놈의 값을 계산을 하래요. 벌써 끝났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느냐 뭐 될 거니까 0 될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얼마? 2가 될 거고 얘도 0 됐지. 그러면 b는 얼마가 돼? 1이 돼. 리미트 취했을 때 맞죠? 자 그럼 리미트 있으니까 들어갈까? 4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야 들어가면 4 나옵니까? 그럼 약분 얼마? 10. 얘가 얼마가 됩니까? 4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됐죠? 오 미안. 야 얼마입니까? 요거 1 맞죠? 얘 1이면 야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얼마 나와? 50 나와주시면 되겠지? 뭐 이거 보는 친구 없을 거니까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달랍니다. 맞죠? 그럼 1의 세제곱에 1 곱하기 2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럼 띵띵띵 가게 돼. 그 다음 한 번만 더 써보자. 내가 규칙 보여요. 뭐 나오죠? 그러면 4의 세제곱에다가 1 곱하기 2 되고 2 곱하기 3 되고 플러스 3 곱하기 4 가고 플러스 4 곱하기 5까지 간다는 말 맞아? 됐지? 그럼 얘가 띵띵띵 가서 n번째 가면 뭐 될까? 그러면은 n 세제곱분에 1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죠? 플러스 3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띵띵띵 어디까지가? 4일 때 4 곱하기 그 다음 것까지 갔지? 됐까? 그럼 야 어디서 됩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될까? 자 그럼 분자 먼저 정리할까? 그러면 내가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얼마?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띵띵띵 가서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디오가 너무 많아요. 뭐 써달라는 말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써달라는 말이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얼마가 돼? k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k 플러스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다시 한번 더 계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 플러스 k가 됩니까? 될까? 자 시그마 공식 전개하면 뭐 되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될까? 자 그럼 어차피 나한테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나는 뭐만 보면 돼? 최고차항만 보면 돼. 될까? 자 그럼 저기서 뭐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은 어차피 n세제곱 됐을 거고 분자의 최고차항은 그냥 2차시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필요 없지 그러면. 될까? 여기서 그러면 n세제곱 계수 뭐 나와? 6분의 2n세제곱 3분의 얼마? 1n세제곱 남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 남아? 3분의 1만 남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뭐 A값 구해주세요 하는 말이죠. 됐다. A값 구하러 갈 건데 자 극한값 구할 때 제일 먼저 없애줘야 되는 건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일 먼저 없애는 거야. 됐다. 걔는 무정형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유리할 거지. 내가 안 쓸게. 뒤에다 뭐 곱할 거야?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곱하죠. 분모 분자에. 그거 안 써도 되지.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바로 가자. 그러면은 야가 분자부터 먼저 써줄게요.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한 거야? 루트 얼마 an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곱할 거라고? 루트 얼마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곱했겠지 그러면. 될까? 그러면 자가 n에다가 바로 가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들어간 거 맞아? 그럼 뭐만 남을 거야? 1만 남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일이 다 쓰기 힘들어. 천천히 아 빨리 쓰자. 천천히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요렇게 전개했을 때 루트 안에 몇 차식만 필요해? 2차식만 필요하지. 될까? 나머지 다 필요 없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an 제곱 되는 거 맞아? 될까? 그럼 루트 얼마라고 쓸까? a에 n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n 제곱이니까 n만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렇게 전개했으면 누구 남아? 플러스 야도 얼마 남아? 루트 얼마? an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어요. 얘가 얼마가 되래? 6이 되달래. 그럼 n 날라가니까 얼마 됩니까? 2 루트 a란 애가 6이 될 거니까 루트 a란 애는 3이 될 거고 a는 그러면 얼마가 나와? 9가 나와. 됐습니까? 자, 문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써. 되겠죠? 자, 봅시다.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11의 플러스 3의 정수 부분이 an이고 소수 부분이 bn이 된답니다. 될까? 그럼 일단 정수 부분 구하러 갈까? 자, 3n이라는 애는 뭐가 될 거야? 루트 얼마 되는 거지? 9n 제곱이 되는 거겠지? 얘보다는 큰 애야지? 그러면 3n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들어갈까요? 3n 플러스 1의 제곱이란다. 자, 다 했을까요? 자, 3n 플러스 1이라는 애 루트 안에 들어가면은 9n 제곱 플러스 얼마? 6n 플러스 1 될 거니까 아직 얘보다는 커. 맞나? 그럼 3n 플러스 얼마? 2를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얼마 되지? 9n 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12n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아, 그럼 얘가 뭐 말하는 거지? 야는 그러면 3n 플러스 1.뭐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애였을 거다. 됐죠? 자, 그럼 정수 부분 얼마 나옵니까? 3n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아? 소수 부분 얼마 나오죠? 못 쓰는 친구들 없지? 뭐 할 거야? 원래 값에다가 9n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에다가 여기 살짝 찍을게요. 내가 야외할 때는 뭐 한단 말이야? 정수 부분 빼주시면 뭐 된단 말이지? 소수 부분 될 거예요 하는 말 맞아? 됐습니까? 자, 그래도 요 놈의 극값 좀 구하라 그랬어. 그럼 바로 들어갈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n분의 얼마 되지? 3n 플러스 1에 플러스 n 곱하기 좀 복잡해 보이네? 루트 얼마? 9n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네 얼마?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나오는 건데 될까? 여기서 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봐봐. 그럼 여기서 생각해서 상관없어. 아, 요렇게 뜯으면은 극한값이 3이 나오네. 그거 바로 왔으면 요것만 썼으면 돼. 될까? 요렇게 뜯어주시니까 자가 뭐가 될 거야? 그럼 요렇게 뜯고 요렇게 뜯자. 됐지? 그럼 요만큼 뜯었는가 극한값 그 얼마 나와? 3 나와.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더 쓸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양을 계산하자. n분의 3n 플러스 1 계산 3 나왔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남았어? 요렇게 뜯어주시니까 얘랑 얘랑 약분됐지 지금?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루트 얼마? 9n 제곱 플러스 11n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남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얘는 그냥 3이라 쓰시면 되고 요만큼만 극한값 구하면 되는데 얘 또 뭐 나와? 무한대 3n 제곱이지 3n 제곱이고 3n이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왔네. 됐까? 그럼 다시 유리화해줘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값에다가 3은 따로 더하기로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 바로 가자. 그러면 저기서 다른 색으로 한번 써줄까? 자, 분모부터 써줄 게 없으니까 그럼 루트 얼마? 9n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지금? 플러스 3n 플러스 1 곱해놓은 거지. 분모 문제야. 야한테도 이거 곱해야 되는 거 맞아? 따로 안 나요? 그럼 내가 뭐 할 거야?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할 거지. 야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9n 제곱 플러스 얼마? 6n 플러스 1 됩니까? 그럼 내가 뭐만 해주면 돼? 요놈한테다가 요것만 빼면 되지 지금? 됐까?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5n? 맞나? 얘랑 얘랑 사라지지? 11n에서 6n 빼면 얼마 남고 5n 남았을고 사실 뭐 뒤에 거 별 관심 없지만 그래서 어쩌자 플러스 2 됩니까 그러면? 대까 그럼 내 눈에 뭐만 보이면 된다 그랬어? 이런 애들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대까 그럼 얼마 됩니까? 분모 얼마 돼? 야 3n이지? 그럼 6n분의 얼마가 돼? 5n 남는 거 맞습니까? 그럼 6분의 5 남았죠 그러면? 대까 그럼 아까 전에 앞에 남아있던 누구? 3만 따로 더 해주시면 됩니까? 그럼 6분의 얼마죠? 네, 0이요. 장난이고 계산하세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놈의 극한값이 4가 나오면 a값하고 b값이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a는 양수입니다. 왜 줬냐면 만약에 a가 음수잖아? 맞지?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만큼이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어차피 뭐가 될 거니까? 무한대가 될 거니까. 아, 그래 극한값 나와야 되니까 양수가 돼요 하는 말이야 그러면.
될까?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하자? 무한대, 야, 1차식이죠? 1차식, 1차식 있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잖아. 만약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유리하를 해야 되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은, 자, 써줄게. 그러면 분모부터 씁시다. 없는 애니까 루트 얼마 되는데 n에 n 곱하기 n 플러스 4에 가가 되는 플러스 얼마 an 플러스 b가 될 거고 될까? 잠깐만 요놈 마이너스로 묶었다고 생각할게요. 자, 요놈 마이너스 묶었다고 생각하면 요놈도 마이너스 해야 되지? 될까? 그럼 요만큼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 맞아? 따라왔을까?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자 뭐 됩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한번 써줄게. 그럼 야가 n 곱하기 n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놈 제곱이 a의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의 값이 뭐가 나와? 4가 나와요. 뭐 이래저래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 될까? 자, 그때 다시 한번 더 봐줄게.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주자. 요놈이 요렇게 돼 있잖아. 여기다 플러스였지 원래? 될까? 그럼 그 각각 계산할 건데 어차피 b는 그냥 나올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지.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내가 계산하라는 누구야? 루트 얼마 n에다가 n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너스 a n 정도만 계산을 하고 b는 어차피 그 각값이 b니까 따로 더했는 값이 뭐가 나오는데? 4가 나오는데 그냥. 될까? 굳이 봐봐. 이만큼의 한도는 이만큼으로 다 볼 필요가 없잖아. 이만큼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 맞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누구야? 요만큼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얘는 그냥 그따가 B 나오면 되지 그냥. 이렇게 유리 안 할 거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됐지? 자, 그럼 얘만 유리하자고. 미안, AN 너무 일반한 값이 더 낫나요? A 곱하기 N이죠. 될까? 자, 그럼 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하면 그럼 내가 뭐 되는 거야? 분모의 루트 얼마 n 곱하기 n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n을 곱하고 그런 다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는 거지. 될까? 그럼 야 제곱하면 얼마 돼? n 제곱 플러스 4n에다가 내가 뭐 할 거야? 마이너스 an에 a 제곱 n 제곱이요? a 제곱 n 제곱 빼고 그놈에다가 플러스 얼마 b만 있는 값이 그냥 4가 나오는데 이해수에 무슨 말인지 굳이 플러스 b까지 데리고 유리하지 말라고 식이 복잡하니까 됐나? 자 그럼 자 뭐 됩니까? 그럼 저기서 한번 보자. 분모 몇 차씩 나와? 분모 1차씩 나오지. 맞아? 야 1차식이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야 1차식이니까 야 뭐 돼야 돼? 아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얘랑 얘랑 사라지셔야 되지. 됐까?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맞지? 굳이 여기서 양수라는 조건을 안 줬어도 맞죠? A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처음에 얘기했지?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 자가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고.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문제에서 굳이 얘가 필요는 없어. 되겠습니까? 자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1이 아니야. 얘가 양수란 말 없었어도 1이 나와야 돼. 따라왔지, 여기까지. 그럼 얘랑 얘랑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산하자. N이 1이라, A가 1이라서 요놈 요만큼만 쓰면 됩니까? 됐지. 그러고 우리 뭐 할 거야? 차수 높은 것만 볼 거야, 이제. 분모 N, N 얼마? 2N만 남아요. 그리고 플러스 4N 했겠지. 거기서 B를 더해요. 그럼 걔가 4가 나온대. 근데 이만큼 극값은 얼마가 나왔을 거니까? 2가 나왔을 거니까? 그럼 B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2가 나와주시면 돼. 될까? 그러면서 내한테 뭐 물어봤어? A 플러스 B를 구해달랍니다. 네, 그건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들어. 될까? 굳이 내가 뭡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유리하지 말라고. 야, 제곱하기 귀찮잖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로도 답은 나와. 똑같이 나와. 계산이 조금 더 더러울 뿐이지, 그냥. 될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1이 2가 나오는데 문제 너무 간단하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그럼 얼마 나온단 말이고 3이 나온단 말이고 됐까? 얘가 3대인데 맞지? 그럼 얘가 뭐대? 6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되는 거? b에는 뭐 나와야 돼? 그러면 3 나와요. 바로 끝난 거지. 똑바로 계산했지?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야가 3 될 거고 얘가 3이면 얘가 4 될 거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자입니다. 맞죠? 사인한테 n에 1, 2, 3, 4 집어넣으면 지가 뭐 할 거야? 어차피 지 혼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왔다 갔다 걸릴 거야. 맞아, 그럼 얘네들이 무한대잖아. 얘가 무한대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얘는 그냥 어차피 뭐 될 거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높은 것만 보면 돼. 됐까? 야, 어차피 무한대 아니잖아. 되겠어요? 그럼 얘도 사라졌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끝났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될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 bn이 베타래. 그러면은 극한값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럼 뭐라 그랬지?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뭘로? 0이 아닌 걸로 나누었을 때 수렴한다 했어요. 대가 그럼 기획. 자, 기획이란다. 1번 왜 틀렸어요? 알파가, 자, 이 조건에서 내가 뭡니까? 1번 왜 알파가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만약에. 만약, 그러면은 맞는 말이고. 맞아. 근데, 야, 하지만 알파가 수렴한,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알파로 나누면 돼. 그럼 맞는 말 맞아.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 조건이 없지. 그러니까 분모가 0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는 틀린 거 맞아요? 될까? 자, 그 다음에 쭉 가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되는데? 0대요? 아니죠. 뭡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가 될지 몰라. 뭐 0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계속 유리했던 애들 있잖아. 걔네는 0이라서 유리하는 거 알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될지 모른다. 무한대는 뭐야? 숫자가 문자가 아니야. 그게 계산하는 애가 아니야, 그거는.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 그럼 무한대랑 0 곱하면 뭐 되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 아니지. 됐까? 3번에서 하나만 정리할까? 그러면 만약에 이건 괜찮아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돼? an이라는 애가 무한대가 됐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애가 뭐 해버렸어? 수렴을 해버렸어요. 맞아. 그러면은 그때는 뭐밖에 없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요 뭐가 될 거란 말이야? 0이 될 거란 말이야. 말 자체가 달라. 뭐야? 무한대 곱하기 0은 뭐가 됩니까? 몰라요? 맞아. 근데 무한대한테 뭔가를 곱했어. 근데 수렴을 했다네? 맞아. 그럼 수렴할 수 있게 만드는 애는 0밖에 없다는 말이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뭐 기음, 니은, 기음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에서도 많이 물어봐. 꼭 기억을 하자. 무한대 곱하기 0은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무한대 곱하기 0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 맞아. 항상 0이 되는 거 아니면 틀린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한테 뭔가를 곱했어. 근데 걔가 수렴을 했다네. 그건 뭐밖에 없다? 0 말고는 없다는 말이야. 되겠습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4번 왜 틀렸습니까? 자, 센트로 가기 전까지 자기 빨리 먼저 생각을 해. 어떻게 하지? 맞아. 4번 왜 틀렸다고? 드무가 들어가야죠. 두 번 쓰면 안 되지. 드무가 들어가면 무슨 말이고 맞는 말이고요. 드무가 없으면 틀려. an이 bn보다 크답니다. 맞지? 야가 야보다 크면은 리미트 치하면 뭐 된다 그래서 드무 들어간다 했어. 됐습니까? 자, 5번 한번 볼까요? 쌤 5번 문제 잘못 썼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내가 봐서 이게 더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될까? 자, 5번 보고 그 다음에 5번은 안 쓰고 그냥 읽고 끝낼게. 될까? 저기서 보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맞지? an에서 bn을 뺏는 애가 0이 나올 거래. 될까? 그러면 자 어떻게 돼서? 그러면은 야가 맞지? 야가 뭐 할 거야? 그러면 an이 만약에 알파면 맞지? 얘가 알파면 맞나요? 얘가 알파가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가 알파네. 그럼 얘가 알파죠. 그럼 cn이 뭐가 될까? 수렴을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될까요? 자, 틀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런 거야, 이거. 일부러 내가 5번 문제는 바꿨어. 될까? 5번 다 했잖아, 그냥. 될까? 이거 왜 틀렸어요? 쌤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이라고 얘기했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에서 얘 수렴한다는 말 있어? 없어?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야. 맞아? 그럼 야가 수렴을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니까 얘가 0됐겠지. 해가지고 야 알파 샌드위치 좋아하는 건데 알파 그럼 야 알파 수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야.
맞아. 수렴한다는 뭐가 없어. 아니, 얘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다시 한번 더 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애가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해했어? 왜? 야가 알파로 수렴하면 야도 알파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지? 그러니까 달래 보이는데요. 야,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n이 무한대면서 bn도 무한대야. 맞아.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0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은 아니라 그랬어. 아, 0은 아니다?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달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무한대면서 얘가 무한대가 되는 뭐가 될 수 있어? 0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 어차피. 맞아. 그럼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bn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으면은 cn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해했어요? 자, 처음에 딱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풀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 an이 알파면 이건 내가 가정을 한 거잖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5번 안 쓰고 볼까? 5번에서는 얘기해줬지? an-bn이 0이야. 맞지? 근데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bn도 뭘로 될 수밖에 없다?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될까? 일부러 5번 문제 바꾼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야. 반드시 기억을 해놔요. 기은니은 디귿 다음 주 오는 것을 모르세요 하는 문제 별로 안 좋잖아, 맞지?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때도 많이 풀고 그때도 많이 물어볼 거고 단순히 계산할 때도 많이 찾아. BN의 극한값을 찾을 때 많이 쓰거든요. 될까? 꼭 기억해놓읍시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봤을 때 일단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지 보이지? 더하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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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뭐 해달란 말이야? 시그마로 고쳐주세요 하는 말이지. 자, 그럼 잘 봐.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까지 갈 건데 야로 돼 있는지 봐봐요. 야는 1, 2, 3, 4 넘네? 1, 2, 3, 4 이렇게 가는 애잖아. 맞아. 그러니까 걔는 K가 될 거야. 어떻게 쓰지? 봐봐. K라 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잠깐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그럼 야는 봐봐. 얘는 가만히 있는 2N이야. 야, 다른 색, 다시. 야가 2N이야? 야, 2N이야? 야, 2N이야? 자, 2N, 2N, 2N.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될까? 자, 그럼 여기서 야가 뭐가 될 거야? 2N일 거고, 야는 2N 가만히 있는 거야. 맞아.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1, 3, 5, 7, 9. 뭐 되는 거지? 일반화? 공차 곱하기 n 먼저 쓰고 다시 야는 가만히 있는 n이고 야는 1, 3, 5, 7, 9로 바뀌 1, 3, 5, 7 바뀌는 거지. 그럼 야는 2k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될까? 그럼 가다 보면 야가 야한테 뭐 n 정도 들어가다 보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2n이 안 될 수도 있겠지?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럼 저기서 보면은 자가 얼마가 됩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1, 2, 3, 4 바뀌는 애들은 일반화를 잡아서 K로, K에 관한 식으로 써주시고, 가만히 있는 애는 그냥 N이라 쓰고. 될까? 그냥 바뀌는 애는 일반화를 K라 잡자. 왜요? 내가 시그마 K는 2라고 쓸 거기 때문에. 될까? 그럼 계산.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번째까지. 될까? 전개내역 2NK. 될까? 그 다음 요렇게 전개하면 얼마? 마이너스 2k 제곱 나왔어요. 그 다음 요렇게 정리하면은 야 플러스지. 플러스 얼마가 나와? k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됐어요? 자, 공식 2n은 상수 취급. 그럼 2n에다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정리합시다. 공식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따라서 근호만대다가 분모에 누가 깔린 거야? n3제곱이 깔린 거야. 됐지? 자, 그럼 난 누구만 찾으면데 3차식만 찾으러 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자, 찾으러 가자. 그럼 용어만대서 보니까 얼마 나와요? n3제곱 남습니까? 됐지? 2랑 2랑 약분하고 n 세제곱 그 밑에 건 별로 관심 없다 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죠? 3분의 2n 세제곱 나왔습니까? 됐지? 2랑 2랑 약분하고 요만큼만 얘들만 남으니까 똑바로 계산했지? 그 다음에 얘는 3차식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만 계산하는데 요 부분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까? 그럼 누구만 남았어? n세제곱에다가 3분의 5n세제곱 남아요. 그러면 얘네들 사라지니까 얼마만 남아? 3분의 5만 남아. 될까요? 자, 이 문제에서 마지막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아, 여기서 1번은 잡는 방법이요. 될까? 자,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 일단 문제 안 속에 눈이 바로 그렸어요. 될까? 자, 요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 4n제곱 반지름 길이 얼마? 반지름 길이가 2n1이 있을 건데 y는 루트 n이라는 직선을 그었대. 맞아. 그랬을 때 내가 뭐 한답니까? 1사분면에 만난 이 점의 x좌표를 an이란다. 뭐야, 렌지 보이죠? 끝났지 이거? 됐나요?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할까?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얼마? 반지름 길이가 2n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 얼마 나왔습니까? 루트 n이 나옵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 뭐 나올 건데? 루트, 맞나요? 루트 얼마? 4n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n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될까? 그럼 야가 an이니까 an이 뭐가 나왔어 벌써? 야가 루트 얼마? 4n제곱 마이너스 n이 나온 거 맞아요, 그러면? 될까? 이거는 극한값이 나오라고 주는 거야, 요거는. 자,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마이너스 루트 얼마? 4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 거 맞을까? 됐죠? 유리할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바로 쓸까? 분모 먼저 쓸까요? 그래도 2n 플러스 얼마 루트 4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까지 나왔을 거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했으면 누구만 남아? n만 남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됐지? 극한값 구하단다. 분모 얼마 남습니까? 2n, 2n 필요 없다 했지, 이런 거? 그럼 4n분의 얼마만 남아? n만 남아? 그래서 얼마 나왔지? 4분의 1 남아주시면 되겠죠. 될까?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란 단어는요, 뭐 직관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그냥 계산,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됐습니까?